이번 시간에는 역사 꾸러미를 만들어 볼게요. 하얼빈에서 온 꾸러미는 잘 받으셨나요? 동의단지회 취지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3.1 독립선언서와 액자, 태극기 배치, 꾸러미 상자와 끈, 상자를 꾸밀 자료가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 자료들을 완성하고 꾸러미를 만들어 2021년 대한민국으로 보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1909년 3월에 작성된 동의단지회 취지문부터 완성해 볼게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 11명과 함께 왼손 넷째 손가락 첫 관절을 잘라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고 혈서를 쓰시고 동의단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셨어요. 안중근 의사를 포함하여 12분의 동의단지의 취지문에는 독립운동에 몸과 마음을 바치시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동의단지회 취지문. 오늘날 우리 한국 인종이 국가가 위급하고 생민이 멸망할 지경에 당하여 어찌하였으면 좋을지를 모르고 호괄, 좋은 때가 되면 일이 없다 하고, 호괄, 외국이 도와주면 된다 하나, 이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니, 이러한 사람은 다만 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의뢰하기만 즐겨하는 까닭이라. 우리 2천만 동포가 일심단체하여, 생사를 불구한 연유에야 국권을 회복하고, 생명을 보존할지라. 그러나 우리 동포는 다만 말로만 애국이니 일심단체니 하고 실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단체가 없으므로 특별히 한 회를 조직하니 그 이름은 동의단지회라. 우리 일반 회우가 손가락 하나씩 끊음은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첫째는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빙거요. 빙거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일심단체 하는 표라. 오늘날 우리가 더운 피로써 청천백일 지하에 맹세하오니 자금 유시하여 아무쪼록 이전 허물을 고치고 일심단체하여 마음을 변치 말고 목적에 도달한 후에 태평동락을 만만세로 누리읍시다. 동의단지회 12인 안중근, 김기룡, 강순기,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김백준, 백규삼, 황병길, 조응순, 김천하, 강찬두. 동인단지의 12분의 뜨거운 마음이 와닿는 것 같죠? 두 번째로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이신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완성해 볼게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라는 거는 지금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시 재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 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의 큰 뜻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 수의라는 거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편지였어요.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3일 독립선언서를 쓰는 거예요. 5등은 자애,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증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1919년 3월 1일. 각자 이름 적으면 되겠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놓은 게 위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어때요? 곰 만세 소리가 들릴 것 같죠? 3.1 독립선언서를 액자에 넣어볼게요. 액자에 들어갈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도 여기 계시죠. 자, 선생님은 원래 있는 문장 그대로 적을 거예요. 색깔만 칠해주려고요. 이제 태극기 배지를 만들어 볼게요. 태극기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조선 고종 때부터 국기로 사용됐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 태극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면서 정확한 규격이 정해진 거예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고 네 모서리에 건, 곤, 감, 리의 사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은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잘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괴는 건, 곤, 감, 리라 그래서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든 자료들을 꾸러미 속에 넣어야 되니까 이걸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동의 단지의 시주문부터 접어 볼게요. 안주근 의사께서 12분과 함께 만드신 단지죠. 이제 이렇게 반을 접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중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 잡힌 여기도 그래서 안 접어주고 여기도 반 접어주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 모서리가 여기에 닿게끔 해서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서리도 여기에 닿게끔 넣어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쏙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자료들, 그러니까 동의단지의 취지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3.1 독립선언서, 액자, 그리고 마지막에 만든 태극기 배지까지를 담을 상자를 꾸밀 거예요. 꾸러미에 들어갈 자료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박스 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끈으로 예쁘게 묶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하얼빈에서 온 꾸러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